일단 삼성은 예. 약간 변칙적인 수비를 쓰고 있는데요. 네, 미들레인지 점프샷 정확했습니다. 이 득점. 네, 뭐 정영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를 갖고 있고요. 네. 포엘이 살짝 내줍니다. 석점슛 선택. 석점슛 아, 그대로 네. 빨려 들어갑니다. 어, 사실 이번에는 뭐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거든요. 네. 어, 그럼에도 예, 좋은 집중력으로 3점슛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뭐 출발에 뭐 삼성이 지금 3점을 뒤지고 있지만 걸렸습니다. 네, 뭐 집중력만큼은 거의 뒤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공격 숫자 아직 다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요. 허버트 1이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아, 풋백. 네. 벌써 양승혁 17점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승현 완전히 아, 속여내고 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완전히 뭐 경험이 녹아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초반부터 불붙고 있는 양팀의 공격. 초반 분위기는 뭐 1, 2위 팀의 경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지금 집중력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삼의 패스 비어 있습니다. 석점슛. 오늘 또 초반에 차바위가 예, 좀 컨디션이 좋네요. 예. 이동준에게 빼줬습니다. 이동준이 직접 던집니다. 미들레인지 정확했습니다. 삼성도 뒤지지 않고 계속 예, 그것도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스크린이용 반대편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순위 싸움도 순위 싸움이지만 만약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이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6게임 정도가 다시 한번 석점슛 이제 트랜지션 상황이고 예, 좀 전자랜드가 유리하다 보니까 예. 다시 한번 석점슛 이번엔 포엘입니다. 공격력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네. 김주현이 지금 선발 기용돼서 예, 일단 뭐 김승현을 초반에 좀 묶어놓고 있는데요. 석점슛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전자랜드가 1쿼터에만 지금 4개의 3점슛 터뜨리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 다시 한번 작전 시간. 치두고 들어가면서 빼줬습니다. 석전슛. 석점슛 아, 고쳤습니다. 아 바로 이 전 장면에서 파울을 당했을 때 김태재 저쪽 90도에서 네. 3점슛 연습을 했거든요. 한번. 네. 네. 그 장면이 그대로 또 정중앙에서 좀 맞아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주의 석점. 이동준 네. 어렵게 집어넣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반대편 길게 패스 그대로 러너 던져봅니다. 정확했습니다. 박성진이 이쿼터 초반에도 저런 점퍼를 하나 성공시켰거든요. 네. 오늘 저 어떤 뭐 일명적 액티브슛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게 오늘 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성진 빼줍니다. 석점슛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 전형적인 패턴 오펜스거든요. 네, 김태수 다시 한번 예. 멋진 연결. 이번에 김태수가 정말 멋있는 패스를 하나 만들었죠. 네, 거의 뭐 김승현급 예, 선배가 된 김승현급 패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김태수와 이관희의 연계 플레이였습니다. 서서히 뭐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삼성이 어떤 그 공격이나 수비에 베네스를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빈 공간을 노립니다. 석점슛 선택. 석점슛 정확합니다. 거의 뭐 이현호가 인사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금도 전형적인 패턴 오펜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아주 멋지게 좀 전자랜드 성공시켰습니다. 이관이 짧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따냈어요. 이동준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찰스 로드가 따냈습니다. 찰스 로드! 찰스 로드의 투핸드 슬램덩. 원래 농구 기술에 기부행거라는 기술이 있는데 네. 기부행거는 뭐 3점슛이라는 규칙을 원래 하는 건데 이번엔 하프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지금은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빠르게 역습 올려놓습니다. 이건 되게 사실 이번에 저쪽으로 레이업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경기 시간 2쿼터 남은 시간은 8.3초. 안쪽으로 찰스 로드에게 이어봤습니다. 박정식 패스. 찰스 로드 어렵게 다시 한번 풋백 성공시킵니다. 카운트가 인정됐죠. 정말 집중력이 좋았죠. 네. 지금 계속해서 더블팀 작전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 허버트 힐에게 그리고 이정석이 올려놓습니다. 오늘 의미 좋은 레이업이었습니다. 네. 잠시 주춤하는 사이 삼성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볼을 놓쳤어요.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 반대편 정병국 빼줬습니다. 석점슛. 석점슛 정확했습니다. 차바위. 이동준.
더블팀 피해냈습니다. 패스 연결 안쪽에 이관희에게 이동준의 점프슛 정확했습니다. 57대 46 11점 차이 올라갑니다. 포웰의 득점 11점 차 슈트수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찰스로드의 페이드웨이. 모두가 지금 뭐 지난 경기 부진을 뭐 씻어버리겠다는 듯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22초인데요. 볼 뺏겼습니다. 스틸 성공하는 차바위. 네, 삼성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찬스. 중요한 그리고 기회. 박성진의 마무리. 70대 51. 어떤 뭐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관희의 석점. 이관희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어봤습니다. 박성진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반대편 측면 페이크 이후에 들어갑니다. 점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전자랜드 그리고 던져보는데요. 찰스 로드가 있습니다. 찰스 로드. 찰스 로드 다시 한번 슬램덩. 뭐 찰스 로드 종횡무진입니다. 종횡무진 진짜. 예. 이관희 바깥쪽 김태주에게. 여기서 뭐 또 3점 슛이라도 터진다면 비어있는데 허버트 힐 올려놓습니다. 아, 네. 2득점. 어쨌든 예, 순식간에 지금 12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네. 예. 이관희 반면에 삼성은 예, 이번 공격이 만약에 또 성공이 된다면 볼 흘렸어요. 전자랜드 속공 장면 박성진 올려놓습니다. 4점이 됐는데 예. 다시 도망가는군요. 그렇죠. 예. 김태주가 빠르게 돌파 성공시킵니다. 김태주가 좋은 또 드리블과 예, 그쪽으로 성공시켰죠. 네. 삼성은 예, 그렇죠. 뭐. 석점밖에 없습니다. 석점 슛 정확합니다. 이관희 59초에 9점 차가 됐는데요. 네. 예, 또 한번 예, 좀 도박적인 수비를 좀 감행을 해서 한 번에 좀 기회를 볼 수 예. 반칙. 지금은 동료 선수들끼리 겹치면서 반칙이 범해졌습니다. 박성진 선수의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거의 숨통을 끊는 자유투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박성진은 네. 네, 거의 뭐 이제 승리를 네. 김태주가 어렵게 집어넣습니다. 네, 격성이셨다고 해도 네. 네. 또 빠르게 좀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구장을 앞서고 있는데다가 정영삼의 석점. 아. 석점 슛 상대팀의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5연패 수렁에 빠져있던 전자랜드입니다. 하지만 삼성을 상대로 5연패를 끊어내면서 6강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일단 전자랜드는 어떤 연패 탈출에 강한 의지를 1쿼터 시작부터 잘 드러냈고요. 네. 그 부분이 뭐 3점슛이나 약속점이 높아지면서 오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83대 71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자랜드가 6강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고